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돌아서 이쪽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볼게요. 지금 뭐 하트도 충분하게 있고 망가지는 이런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따뜻하고 가보고 싶네요. 뭘 주길래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일단 요 전방은 딱 봐도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맵을 보면 여기 쉬는 곳, 이쪽에도 쉬는 곳 같고 여기 용암 다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충 봐서 모르겠으니까 올라가 보자. 막혀있네. 그러면 여긴가 봅니다. 데미노가 찼을 때 바로 다음까지 올라왔고요. 아, 중간중간 이렇게 막힌 데가 있네요. 자, 여기는 아까 맵에서 잠깐 보긴 했는데 오른쪽에 저기 다른 길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함정이 여기 돌이 막혀있고요. 더 이상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전압을 해봐야죠. 일단 아래 폭탄이 있고 다리라고 해야 되나? 계단 있고 뭐 아무튼 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딱 개구멍이 있네요. 지상 바람이 나오고 여기 있네요. 위로 올라왔어요. 까지 전력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놀고 떨어질 수는 없고 폭탄을 던져서 저희 바위를 깨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던져볼까요? 위쪽으로 던졌냐면 터지는 타이밍이 있어서 살짝 위쪽에 던졌고요. 럭키하게도 안에 열렸습니다. 내려왔고요. 폭탄은 최대치까지 일단 다시 채워놨습니다. 대각선으로 가지만 올라왔고요. 여기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밑으로 한번 날려볼까요? 길이 지금 바로 앞에 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 던전 보스만 갖고 뭐지? 뭐가 갔다는 거지? 이쪽 뒤쪽으로 길이 있긴 있네. 모르겠고 스태미너가 있으니까 뛰어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왔더니 보물상자. 아무래도 던전 보스방 열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긴 열쇠라기보다는 뭐 조각품이 나오니까 일단 비트를 던져서
여기 위쪽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높기도 높네. 용조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특별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열렸으니까 넘어갈게요. 뭐지? 입이 다 찼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비비 고아에 대해서. 열쇠를 집어넣었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뒤에 용이 이불 다 멀어서 다시 가보고 싶긴 한데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맵을 보면 그냥 다닐 길인데 뭔가 또 함정이 있으려나. 그냥 뭐 모르니까 달려가 보죠. 트도 준비되어 있고 폭탄도 있는 게 여기서 싸워야 되나 봐요. 구슬이 굴러가는데 뛰어가라고 알려주네. 아 이거 뭔가 구슬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설마 쟤랑 돈 싸우는 건가요? 불꽃이라 왠지 용이 용암을 쓸 것 같아요. 아, 이 구슬이 아까 물어봤던 구슬이 뭔가요? 대로가 막힌 건가요? 막혔네요. 대로가 아니라 얘가 던져 무슨 거야? 오경대왕이라. 폭탄을 입에다 넣어주면 될까요? 일단 도망가겠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뜸이나 없네. 입에다 던지고 던지면 폭탄을 이용하는 건 맞는 것 같네. 여보세요.
좀 이게 빨려갔다. 맞는 것 같아. 뭐야, 왜 안 맞아? 저 모았거든. 그래서 다섯 개 볼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트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은 길은 하나니까 올라가 봐야죠. 용 2뱀
뭔가 이글이글 거리는데 겁나긴 합니다. 다음방 가기 전에 폭탄을 최대로 채워서 넘어갈 생각이고요. 카트는 필요 없습니다. 카트 찼거든요. 젤다가 있나요? 젤다가 있네요. 웬일로? 링크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겠죠. 무녀의 사명이니까 안 됩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압박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건너가서 하세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게임 큐브에 뭐였지? 바람의 제이복? 오랜만에 해보고 싶긴 하네요. 그건 배 타는데 하루 종일 타겠지만. 일단 시드를 구해와도 문제가 없는데 정발도 일단 1판이기 때문에 위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큐브도 같이 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4개의 플러스도 올 수 있긴 할 텐데 뭐 시간의 오카레나랑 뮤즈라의 가면도 가능하죠. 확장할 수 있는 뭐 뭔가 같이 팔았던 것 같은데 그걸 깨면은 이상한 모자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일단 팩이 없긴 한데
꿈꾸는 섬 DX는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